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참 토요일 날 귀한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들 내주셔서 네, 저도 너무 고맙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저희가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주민 선교에 관해서 좀 우리가 같이 성경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저는 이렇게 제가 오늘 생각한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예, 그렇게도 틀림은 없겠죠. 예,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성경은 그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책인데 성경은 땡땡을 통한 구원의 책이다. 땡땡은 무엇을 제가 의도하겠습니까? 아, 예,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 주제에 맞춰서 생각해 보자면 성경은 이주를 통한, 예, 이주를 통한 이동과 거주, 이주를 통한 구원의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성경에 나타난 이주, 그리고 이주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주를 통한 구원의 책이다는 사실을 성경에 나타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주민 선교는 뭐 갑작스럽게 어떻게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이주민 선교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만들어낸 그런 선교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주민 선교는 갑작스럽게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선교학자들이 만들어낸 선교의 방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당신의 세상에 전가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매우 핵심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저의 주장이 아니고요. 이제 금년 5월, 7월 제가 조금 다른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이제 로잔 세계 선교 대회라고 열리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로잔 세계 선교 대회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방면에서 학자들 간에 또 우리 목사님들 간에 좀 논쟁도 있습니다. 예, 어떤 곳에서는 좀 자유주의 신학이다, 해방신학 이쪽으로 좀 치우친 거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선교적인 면에서는 그러나 로잔 선교 대회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개신교 전통에 있어서 로잔 세계 선교 대회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그런 선교의 방향을 선도했고 이끌어 왔다는 점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로잔 세계 선교 대회에서 2010년 남아메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세계 선교 대회부터 이제는 디아스포라 미션이야말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진행해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아니겠는가. 아마 5강이나 6강쯤에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 90년대, 2000년대에 우리가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선교 전략으로 말했던 선교 전략,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 기억하십니까? 예, 그것은 여전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확 뭐 이렇게 무슨 유행처럼 이렇게 왔다가 또 싹 사그러들고 이랬는데요. 사실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작전입니다. 하나의 전략입니다.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 입양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를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미전도 종족에게 가는데 여러 가지 장벽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장벽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허물어뜨리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게 무엇이다? 바로 이주민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주민, 미전도 종족의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주민이 되어서 우리 한국 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흩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민 선교는 여전히 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더 발전되어진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다. 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캄보디아 예배부나 또 한글교실이나 우리 한글교실 선생님들 한번 손 흔들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일을. 가장, 가장 최첨단의, 가장 주류의, 가장 메인 트렌드, 가장 핵심적인 선교 전략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난번에 우리 어느 총무님께서 그런 광고를 하시던데요.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울산 대형교회는 벌써 토양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한글교실도 있고요. 한글교실에 지금 외국인 친구들이 몇 나라가 참석하고 있습니까? 한 10개국이요. 이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몇 명이 참석합니까? 60명. 예, 제 적은 한 100명 되겠네요. 그죠? 어쩌다 보고 이런 친구들. 얼마든 여러분 참석하시면 이제 제 적 인원들 더 늘어가야 됩니다. 예, 더 늘어가서, 불행 집사님 맞죠? 네, 여러분 더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그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에서 저를 좀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한 목적이 저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 대형교회에서 한글 교실도 하시고 캄보디아 예배부도 있는데 앞으로 캄보디아 예배뿐만 아니고 캄보디아 말고 더 많은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 캄보디아 한글 교실. 두 번째가 그것도 이제 스리랑카 예배부도. 세 번째는요. 태국 예배부. 앞으로 얼마든지 믿으시면 아멘. 소망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캄보디아 예배부, 스리랑카 예배부, 태국 예배부가 이제 독립하는 단계까지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그들이 그야말로 이제는 울산 대형교회의 울타리를 보내서 독립할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정말 재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목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계 여러분 로드맵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캄보디아, 스리랑카, 태국에 있는 그쪽에 있는 또 교회들하고 또 네트워킹을 또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 아직까지 복음 전해진 전 세계에 미전 종족의 선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어떤 제도 하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 어떤 제도입니까? 정말 제 얼굴만 쳐다본다고 해서 뭐 제 이마에 답이 적혀 있진 않을 것이고 빨리 컨닝을 하는 것이 가한 줄 아랍니다. 네. 고용 허가제라고 하셨죠. 네, 말씀드렸어요. 고용 허가제. 따라 합시다. 고용 허가제. 영어로 하면 외국 친구들에게 고용이란 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우리 한글 교실 선생님들 다 그런 잘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저희도 우리 매주일마다 지금 우리는 주로 베트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친구들이 와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한 30명 저희들 센터에 와서 한국어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강사들에게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첫 번째 선생님들 한자어 쓰지 마십시오. 한자어. 한자어.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문득문득 대화를 하다 보면 한자어를 쓸 수도 있고 또 더더욱 수업 딱 들어가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한자어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 선생님들은 교재에 나오는 한자어를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 주듯이 아니면은 요즘 잘 나오는 핸드폰에 뭐가 있습니까? 예, 파파고로 한 달 살기. 여러분 아시죠? 요즘 태국에 가서 베트남 다낭에서 파파고로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혹시 아시죠? 예, 파파고라는 번역기가 있어요. 또 구글 번역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번역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주 초급은 이미지를 통해서
그죠? 그림에서 통해서. 집사님 그렇게 수업하시죠? 네네. 그게 도움이 됩니다. 외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몰라도 그냥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몰라요. 근데 그만큼 그 친구들이 한국 사회에서 좀 주눅들어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한국 사람들 눈치를 본다, 또는 한국 사람들 말에는 거역할 수가 없다,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다문화 감수성이란 게 너무 이 낮다는 거예요. 이 외국인 주민들, 외국인들과의 그 사람들과 공감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용도가 낮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국인 주민들은 안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피부로 느껴요.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이거 못 끼겠는데? 저 사람들이 날 안 끼워주는데?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사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한글 교실 스님들도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자어 사용하시는 거 조심하시고요. 꼭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안 되면 번역기,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같은 말을 다른 말로 해서 두 번, 세 번 반복하십시오. 왜?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한 번 말해도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서 알 때까지. 왜? 그 친구들이 한 번, 두 번 나와도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안 나올까요? 한글 교실에. 그렇습니다. 재미가 없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셨는데 배우는 게 없어. 지 잘못도 있지. 모르면 물어봐라고 해야 되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강사님들이 한 번 쉬운 말로 해주고 또 두 번, 세 번 반복해주고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 선생님들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웃는 얼굴로 하십시오. 목소리도 크게 하지 마십시오. 눈도 크게 뜨지 마지만. 그래서 눈 큰 분들은 좀 작게 하십시오. 왜? 외국 친구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외국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 눈치를 너무 본다. 좀 주눅들어 있다. 힘들어한다. 어려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단일민족, 한민족, 우리께 최고야, 신토불이. 이런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다 참 이제는 자랑거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국인들을 만났는데 회개거리입니다. 회개거리.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야, 이거 참 잘못하고 있네요. 그거를 그냥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집사님들 좀 연세 있으신 분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너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으면 한국식대로 해야지. 뭐 목사님 우리가 그거 다 맞춰줍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저기 프랑스에 가서 살아보세요. 여러분도 저기 일본에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죠? 네. 참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그 미국에 저희 고모들도 이민 가서 사신 분 지금도 미국에 살고 계시고요. 미국에 가서 사셨던 또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들 제가 여러분 또 만나보면 그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그래요 김 목사, 우리가 외국인들 많이 도와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 사람들 도움을 그렇게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진짜 미국 사람들 친절하다. 얼마나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지 모른다. 그래서 무슨 처음부터 언어가 잘 돼서 그 사람들과 대화가 되어서 뭐 잘 청착한 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한글 교실 하실 때도 저의 기준, 제 어떤 강사들에게 부탁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어떤 것들을 강사들 오리엔테이션들 혹시 하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평소에 뭐 강조하는 게 있습니까? 삶을 나누라. 네, 그래요.
한번 강사들 또 첫 회에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한글 강사들만의 또 약간 오리엔테이션, 그죠?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우리 회장님하고 또 우리 총무집사님들 분들이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또 이 외국인들 대할 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면 도움이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EPS 시스템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게 고용 허가제예요. 누구에게 고용을 허가하는 겁니까? 사업주에게 허가하는 겁니다. 고용 허가제의 반대말은 노동 허가제입니다. 노동은 누구에게 노동을 허가해 준다는 말입니까? 근로자들에게 노동을 허가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노동 허가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노동 허가제죠. 누구든지 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허가를 받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사업주에게 고용을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지나치게 말씀드려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 고용 허가제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업주에게 묶여있는 노예 허가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독소 조항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이라 그랬습니까? 사업장을 변경하는 부분. 사업장을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은데 이게 사업주의 허가가 없으면 절대 못 옮겨요. 절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 문제, 퇴직금 문제 또는 뭐 기숙사 문제 모든 것들이 사업주에게 다 묶여 있어요. 또는 병 아플 때 또는 뭐 산재를 당했을 때 너무 뭐 그런 부분이 다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글 교실에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글 공부만 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네요. 삶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요. 우리의 삶도 나누지만 어쨌든 보면 조금 이제 이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 축에 속합니다만은 자꾸 그냥 일장 연설을 하시려고 그래요. 네. 너무 내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그럼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봐요. 기다려 주셔야 해요. 그 친구들 한국말이 한국어 실력이 약하니까 한 단어 말하는데도 그냥 한참 걸려요. 그래도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기다려 주세요. 그러고 나면 그 친구들 얼굴에 환하게 피어나는 웃음꽃을 볼 수가 있어요. 드디어 지가 한 문장 말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의 삶도 이야기하지만 외국인 친구들이 참 그런 이야기만 해요. 목사님 한국도 옛날에 못 살았고 이러면 아 목사님 알아요. 독일에 가서 뭐 광부로 일하고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 만나면 뭐 우리가 뭐 축구대회, 배구대회 뭐 이런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구청장 무슨 뭐 구의원 이렇게 데려와서 축사시키면 꼭 그 이야기해요. 우리도 이렇게 못 살았는데 열심히 해서 잘 살았으니까 너희도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 친구들이 그 이야기 아는 거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 도움이 되라고 하지만 그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본다. 너는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 했노? 너 가족은 몇 명이고? 너는 지금 다른 공장에서 무슨 어려운 일 없었나? 지금 회사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노? 어려운 일 있어. 말해, 기숙사는 어디에 사노? 기숙사 한 방에 몇 명 사노? 기숙사비는 얼마씩 내고 있노? 밥은 회사에서 주나? 아침밥 주나? 점심밥 주나? 저녁밥 주나?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친구들은 기숙사비를 사장한테 30만 원씩이나 줘요.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한 방에 5명, 6명씩 넣어놓고. 그러다가 또 전기세, 물세 다 받아요. 인터넷비까지 받아요. 그러면 전화하면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주한테 좀 우리가 말이지. 그 외국 친구들은 억울하지만 그냥 참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그래도 조금 좋은 얼굴로 한국 사람이 뒤에 있다면 좀 조심하거든요. 한국 사업주들이. 그렇게 우리가 교제를 해나가는 겁니다. 교제를. 그러면서 우리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더 친해지고 그 친구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우리를 의지하게 되고 자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좋은 친구가 됩시다. 그래요. 첫 단계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 친구들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도와주고 뭐 이거 아닙니다. 친구가 돼, 친구가. 동등한 의미에서 친구가 되잖아요. 친구가.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친구들을 내가 한번 가르치고 도와주고 위에 서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한국처럼 높임말 낮은말 한국말 가르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거죠. 높임말 낮은말 이거 가르치는 거. 캄보디아에 그런 말 있습니까? 없어요. 외국에 그런 게 조금 있긴 있어.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존댓말 뭐 이런 말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 만나자마자 몇 년생이고 몇 학도이고 하면서 형 동생 나누기 시작하고 막 이런 말 낮추고 이러기 시작한다고요. 이거부터 우리가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그죠? 다 친구예요. 다 친구. 다 친구예요. 제가 처음에 영국 가서 그 나이 드신 목사님들한테 그때 제가 30대였잖아요. 하이, 굿모닝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이, 굿모닝. 내 몸에 배인 게 그거니까 처음에.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깨부수기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외국인 친구들한테 니네 나이가 나이 많고 내가 선생님이고 내가 그래도 회사의 사장이고 내가 부장이고 이때까지 내가 공직에 몇십 년 있어 그런 건 내가 니한테 가르칠 수 있지. 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좋은 친구가 되자.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친구가 되자.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문화적인 나중에 4강에서 제가 문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 가족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거기서 생겨난 오해가 너무 커요. 너무 커. 오해가 너무 커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이혼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결혼 이주여성인데요. 자, 우리 그 한글 교실에는 근로자들이 많습니까? 결혼 이주여성들이 많습니까? 근로자가 몇 퍼센트 됩니까? 결혼 이주여성은 그럼 손에 꼽겠네요. 몇 명이나 됩니까? 두세 명 됩니까?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 집사님들 다 우리 그 대형교는 그 구역 조직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 아, 혹시 구역 식구들 중에 우리 다문화 우리 그 이주여성들이 있는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아, 예, 예. 또 없으신가요? 어느 나라 분입니까? 베트남 여성이구나. 그렇구나. 그래요. 그렇구나. 혹시 구역은 안 있어도 우리 대형교회에 이주 여성이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하는 분들 한번 손들어 주세요. 한번 바짝 손들어 주세요. 네네, 얼굴 많구나. 그래요. 혹시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을 텐데 내가 섬기는 우리 초등부, 뭐 유초등부, 뭐 중등부, 고등부에 다문화 가정 자녀가 있다 하는 사람 혹시 그런 분들 한번 손들어 봐 주세요. 아, 다문화 가정 자녀 몇 학년입니까? 유치부. 저쪽은요? 초등부. 또 있던데. 예? 소년부에도 어느 분이시죠? 아, 소년부 중등부. 예예, 그러시구나. 소년부 중등부. 그래요. 어머니가 어느 나라 분이십니까? 베트남. 그죠. 뭐 정확히 안 물어보니까 잘 모르죠. 그죠. 네네. 일각에서는 다문화란 용어를 그 다문화 자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다문화란 말을 쓰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이런 편하게 사용하십니까? 참,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은데 괜히 그냥 신문 보도, 신문 지상이나 이제 TV 뉴스 보도를 보면 뭐 어떤 선생님이 그랬다 그러죠. 반에서 야, 다문화 다 남아 뭐 이래가지고 다문화가 낙인 효과가 있다. 낙인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저 친구가 다문화인지도 몰랐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괜히 다문화 다 남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다문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기분 나빠지고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다문화를 좀 좋은 의미에서 저는 좀 자랑스럽게 사용하려고 좀 한 3년 전부터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친구 난 다문화만 사랑해. 예, 저희들 우리 그 아동센터도 있고 또 중등부 아이들도 모여서 우리가 학습 지원을 하는데 그 보면 친구들이 이제 한국인 부모로 간 친구들이 이제 따라와요. 중학생 애들 초등학생 애들. 그럼 목사님 저도 가면 안 돼요. 얘가 나도 가면 안 돼. 그래. 그럼 난 그래. 난 다문화만 사랑해. 너희들은 가. 이것도 역차별이라 또 이야기합니다만은. 예, 난 그래. 난 다문화만 사랑해. 난 다문화만 특별히 사랑해.
그러면서 우리 다문화가 최고야. 우리 다문화 애들은 엄마 나라 말도 할 수 있어. 한국말 잘하지? 베트남 말도 할 수 있어. 실제로 그런 애들 많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리 다문화 가진 자녀들에서 베트남 말 하던가요? 아, 모르긴, 뭐, 잘,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끔씩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고 이러면, 선생님, 우리 다문화 애들 하루에 필리핀에 가 있으면 필리핀어 단어 하나 배우도록 좀 합시다. 우리가 한국 이제 다문화 사회인데 한국말만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 말로 우리가 배우는. 그죠? 그래서 캄보디아 말로 안녕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줌립수어. 그죠? 안녕히 계세요. 줌립니어. 그죠? 베트남 말로 안녕하세요. 신짜오. 네, 감사합니다. 까문. 예, 캄보디아 말로 감사합니다. 오쿤젤은 스리랑카 말로 안녕하세요. 아이보안. 그죠? 네, 태국말로 안녕하세요. 사바디캅. 그죠? 파키스탄 말로 안녕하세요. 예. 압살람 말라꿍. 요런 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 정도는 알아야 돼. 그거 하나 정도만 해도 친구들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거 하나만 해주면 이 친구들이 목사님 우리나라 말 하네요 이러면서 얼굴이 홍조를 띠면서 애들이 폴짝폴짝 뛰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 한글 교재 선생님들 요런 것들도 자 교재를 해가지고 하면은 이 친구들하고 한 걸음 가까워지는 그 우리가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면 그 친구들이 열 걸음 다가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결혼 이주 여성을 제가 그래 주로 이제 우리 근로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결혼 이주 여성에 관해서는 여러분 한국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까? 결혼 이주 여성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손 들어보세요. 네, 결혼 이주 여성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뭐 틀리면서 결혼 이주 여성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꼭 대답하고 내가 쳐다보면 답 안 한대. 지사님 뭐라고요? 맞습니다. 네, 한국적 그걸 가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단기 순환제다. 단기 순환. 딱 몇 년? 그렇죠. 4년 10개월 지나고 나면 돌려보낸다. 그리고 E9 비자는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아무리 액을 볶으래도 절대 방법이 없다. 딱 하나 있다. 지금은 뭐가 있다? E74 비자로 바뀌는 게 딱 하나 있다.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그래서 이런 울산에도 보면 각 구마다 아마도 혹시 결혼 이주 여성들 위해서 국가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기관 혹시 이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고 있죠. 이제 이름을 바꿔서 다문화 빼고 그냥 가족 지원 센터 뭐 이렇게 변경을 부산에 냈는데 울산도 그렇습니까? 네. 아, 혹시 가족 지원 센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국가에서는 각 구들마다 가족 지원 센터를 두고 다문화 가족들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 한국 사회의 순조로운 적응과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한 50% 이상은 한글 교사들 파견, 가정마다 파견해서 한국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에서 사실상 이번 전국에 한 8개, 10개가 있을까요? 외국 인력 지원 센터라고 있어요. 김해 가면 하나 있고 뭐 창원에도 하나쯤 있으려나.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소지원 센터라고 해서 우리 같은 이제 이런 민간 단체 뭐 국가에서 뭐 종교금 뭐 어떤 뭐 다른 뭐 뭐 기관이건 뭐 관계 없이 어쨌든 민간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 위탁을 주곤 했어요.
외국 인력 지원 센터라고. 근데 그것도 이번 정부에서는 다 금년에 다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다 폐지시키고 해서 그래서 조금 지금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들을 뭐 거의 뭐한두배뭐 이렇게까지 지금 인구를 급증시킨다고 하면서 사실 이민청 이야기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조금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이 있고 해서 물론 뭐 나라 일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주 스마트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잘하리라 또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결혼 이주여성은 국가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이 사람들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에 오고 나면 그 사람들은 결국 영주권을 가지든지 또는 한국 국적을 가지는. 그래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또 뿐만 아니고 자기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한국 사회의 또 구성원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이 목적이다. 뭐 와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사기 결혼이다. 그죠? 사기 결혼이다. 한국에 들어오는 뭐 일부 있습니다. 일부. 뭐 저는 생각할 때한10% 될까? 10%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 뭐, 한 5% 될까? 예, 5%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이혼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예, 이혼율이 높으니까 이혼을 하고 나면 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오해를 받죠. 한국 국적 취득하더만도 이혼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있는 사상, 저희 지역은, 뭐,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해도 90%가 이혼한 여성들입니다. 예. 90%가 이혼한 친구들입니다. 지난주에도 한국 남편이 저희 선교에 찾아와서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무래도 지금 이혼을 할 것, 나하고 지금 이혼을 요구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름대로 판별식을 가지는데요. 이혼할 때 보면 그래도 그 이주 여성에게 자녀가 최소한 2명 이상 있다. 그리고 나이가 5살, 10살 됐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이혼을 목적으로 하고 한국 국적을 달라고 한국에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살다 보니 더 이상 안 되겠다. 자기도 고민, 불면의 밤을 지새다가 자녀를 놓고 살려고 하는데 남편하고 나이 차이도 너무 나고 보통 한 제가 보기에는 최소 20 또는 많으면 30세까지 차이가 나는 또 직업도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직업도 제대로 가지 못해. 경제적인 것들을 그러면 누가 아느냐?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보통 우리가 결혼 이주생이라고 하면 뭐 그것도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가 옛날에는 국제 결혼이라 그랬죠. 물론 다문화도 국제 결혼입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국제 결혼이라 할 때는 주로 뭘 말했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분들, 그런 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문화 가정이라면 보통 이제 우리가 사실 이 근원이 어디냐면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기억나십니까? 예. 그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하니까 도시에 있는 총각들이 우리도 장가 보내도 이제 이래 가지고 시작된 게 이제 이 다문화 가정입니다. 예, 사실 도시에 약간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업도 어렵고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아차 이때다 싶어서 이제 결혼 중개업소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폐해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폐해도 많았고 거기에 대해 시정 보완도 많이 됐고 한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다문화 가정이 주로 동남아 중심으로 또는 이제 중국을 조선족 우리 동포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나이들도 많고 사회적인 직업 직장들도 유지하는 분들이 사실상 좀 어렵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사실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는 목적은 뭡니까? 돈 벌러 오는 겁니다.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한국에 결혼하러 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좀잘 살아보려고. 물론 행복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여성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동기입니다. 경제적인 자기 나라에 있어서는 도무지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 빈곤을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내 한몸,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한몸 불살라서 정말 자기 한몸 희생해서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남편들이 직장도 없어. 보니까 전셋집 뭐 이런 것도 제대로고 달세방에 살고 있어. 뭐 이래가지고 결국 오자말자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공장으로 내몰립니다. 예. 다문화가정 여성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남편이 그래도 저희 감전동에도 남편하고 그 필리핀 아내의 결혼 나이 차이가 한 7, 8살밖에 안 나요. 또 남편 직업도 괜찮아요. 든든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재짐작으로 전국으로 따져도 최소한 50%는 저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봐집니다. 최소한 50%.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가정의 한국에 자기는 경제적인 탈출을 위해서 하는데 결국 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경제적인 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자녀를 놓게 되니까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이 남편, 한국 남편하고 이제 결혼하면 좀 잘 살 줄 알고 왔는데 이게 뭐고 내가 돈 벌여갖고 내가 저 남편까지 먹여 살려야 되나? 이럴 바야 난 이혼할란다. 그래서 이혼을. 근데 이제 어떤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사상에 온 친구들 중에 아직 결혼도 안 했,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아기도 안 가졌는데 찾아와서 목사님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하 이 친구는 조금 계획이 있었구나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친정에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친정에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것은 이건 이제 내가 네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하고 좀 맞물리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가족 제도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한국의 가족 제도 가? 아, 예, 그렇습니다. 가부장 제도. 가부장 제도. 그러나 동남아의 가족 제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네? 아,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동남아는 여성 세상입니다. 혹시 한국 땅에 불만이 있으신 여성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동남아로 넘어가십시오. 동남아는 여성의 세상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한국의 남성의 지위보다 높으면 높았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남편이 하느냐 아내가 하느냐? 누가 한다? 더구나 한국에 시집을 와서 자기가 올 때 자기 한몸 잘 먹고 잘 썼다가 한국에 오겠습니까? 한국에 올 때는 자기가 와서 고향 땅에 있는 자기 친정집까지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당연히 자기가 더더욱 자기가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하는데 그 돈의 일부를 자기 고향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으로 보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근데 우리는 가족에 있어서 우리는 가부장 제도에 너무 이게 매여 있다 보니까 아니 남편 허락도 안 받고 이걸 돈을 보내?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구 절벽과 다문화 가정. 우리 한국 사회를 흔히 인구 절벽 사회라 그럽니다. 이 생각해 보면 2018년 17년쯤에 통계청에서 이제 그런 통계 자료를 냈습니다. 통계청에서 계속 인구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인구 통계를 내면서 한국 사회가 지금 그래도 요만큼 유지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네, 다문화 가정 때문에 지금 그래도 유지한다. 뭐 그런 이야기라. 어쨌든 이런 그 여러 가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소문들,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그러고 봐야 된다. 조금 그럴 건 그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은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죠. 그래서 정의가 있습니다. 자, 정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볼게요. 출생시 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 이민자 또는 구태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남성하고 그죠? 한국 남성하고 또는 한국 여성하고 외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했을 때 그걸 이제 다문화 가족이라 부릅니다. 그 외국인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손 치더라도 예, 그 외국인 여성과의 그 같이 사는 가족을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은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에, 법률적 용어입니다.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은 그냥 사회학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라고 우리가 보통 국가에서 이렇게 할 때 부르고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그렇게 제가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제 결혼 가정 또는 이중 문화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종류들을 좀 이렇게 나열해 봤어요. 다문화 가족은 가면 갈수록 지금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우리가 다문화 가족 이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남성, 그 남성과 결혼하러 온 외국의 이주 여성, 그렇게 이제 다문화 가족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쭉 흐르면 10년, 20년이 흘러가면서 이 다문화 가족으로만 한정 지을 수 없는 다문화 가정의 여러 가지 형태, 국제 결혼 가정의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우리 사회에 같이 우리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런 집은 잘 살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도네시아의 이 동성화학에서 동성화학 이 직원 총각 직원을 인도네시아 파견을 보낸 거라. 그래서 거기서 일하다가 같은 사무실에 있는 인도네시아 격리 직원을 보니까 이뻐. 그리고 몇 번 대해보니까 밥도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연애 감정. 순수한 연애 감정. 그래서 잘 살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 부산에도 이런 가정이 한 몇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은 참 좋죠. 예, 응원해주고 싶고 너무 이쁘게 잘 살아요. 두 번째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나이는 외국인 근로자인데 남성분만 있는 분, 여성도 있어요. 여성이 한 10%는 채 안 돼요. 예, 여성도. 예,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여성이 이 나이, 여성이 이 나이 혹시 우리 한글교실 옵니까? 아, 여성이요? 인라인 근로자가? 아, 그렇구나. 굉장히 많네요. 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 한글 교실에는 인라인 여성 근로자가 뭐 한 10%, 아니다, 10%, 30명 중에 한 2명 있으니까. 그죠? 예, 그 정도밖에 없고. 지금 우리 센터에도 우리 쉼터가 있다 그러잖아요. 쉼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잠잘 데가 없어. 사업장을 옮길 때 A라는 회사에서 B회사라는 회사로 넘어갈 때 잠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집사님, 우리 대형교에서 저기 하나 빌라 하나 좀 얻어가지고 방 하나 해서 우리 한글교실 그 광고하면 아마 미 터질 겁니다. 친구들, 야, 이 오늘 여기 도와준다. 그래, 저희도 하루에 5,000원 받습니다. 하루에 5,000원. 여러분 하루에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물값, 전기값, 물 엄청 쓰거든요.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 필리핀 가면 저 집 앞에 바로 뭐 그냥 호수 있다면 그냥 전봉 들어가고 물 퍼서든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호수 물 틀어놓고 한정없이 써요. 한정없이 써요. 물값이 한 25만 원, 30만 원씩 나오고 전기값도 지난달에 29만 원 나왔어요. 전기값도 그냥 하루 종일 추우니까 겨울 같은 데를 추우니까 계속 전기 히터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심하다 그냥 다니면서 야, 좀 꺼자, 낮에는 좀 꺼자, 밤에 잘 때 추울 때 좀 틀자, 목사님 추워요,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예, 또 전기값도 전기값이면 불날까 싶어서 너무 과열되면 예, 막 터지고 이런 게 있고 그래 온 데다가 차단기 다 달아놨어요. 차단기. 예. 여성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여성 근로자가 이제 같이 일하는데 한국인 남성들이 옆에서 찝찝거리는 거라. 한국 남자들이 같이 일하다가 예쁘거든. 예쁘고 또 말도 잘 해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또 결혼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이 한국인 남성들이 대부분 이제 나이들이 많은 분들이죠. 공장에 뭐 젊은 친구들이 요즘 일합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탈 이주여성과 자국 남성 근로자 가정. 이탈 이주여성이란 말은 공장에서 일하다 도망친, 이제 도망. 그래서 불법, 우리가 말했죠. 미등록 근로자, 미등록 근로자. 예, 불법이란 말은 우리가 쓰지 맙시다. 뭐라고요? 따라 합시다. 미등록 근로자. 행정상으로 등록이 안 돼 있다. 미등록 근로자.
미등록 근로자. 그래서 집사님 그죠? 미등록 근로자. 미등록 근로자.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아까 그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했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뭐 무슨 업종이다? 제조업이다. 왜? 제조업은 잔업 수당이 생기거든. 야간 수당도 생기거든. 그죠? 그러나 여성들, 보통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올 때 인하인 근로자 오는 친구들은 보통 농축산업이 많아요. 왜? 그 일이 좀 쉽거든. 왜? 저거 나라에서 해본 일이거든. 그죠? 그냥 밭에 가서 일하고. 그 지금 선교에도 지금 밀양의 미나리 밭에 일하던 친구가 지금 회사 옮긴다고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회사 옮기니까 잠잘 데가 없어서 지금 방을 하나 내줬어요. 최고 A급 방을 내줬습니다. 여자친구들은 좀 따뜻하게 자야 되니까 남자친구들은 조금 해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탈률이 높아요. 더구나 남자들도 농축산업, 수산업, 어업 이런 거는 그죠? 근로시간이 정해지지가 않으니까 잔업이 없어요. 잔업이 지금 최저시급 얼마입니까? 시간당 올해 뭐라고? 최저시급 한 시간당 누가 한 사람 크게 말해 보이소? 9,860원. 감사합니다. 그래요. 9,860원. 그래, 9,860원. 우리 한국 친구들 중에 9,860원 받고 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공장에서 일하진 않죠? 예. 네. 공장에서 일해도 최저시급, CU에 가서 아르바이트해도 최저시급. CU에서는 여름에 에어컨 실내에서 따뜻하게 일하는데, CU. GS24, 뭐 이런데. 그죠? 뭐 식당 아르바이트. 공장에는 못 가. 공장에는 안 가지. 공장. 공장에는 시급 주고 일 시킨다는 게 사실 이거는 그냥 후려치. 그건 진짜 시급만 주가 될 게 아니죠. 우리 한글 교실 스님들은 공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공장에 한번 가보세요. 공장에 가보셨죠, 집사님? 예. 참. 어제는 우리 이제 캄보디아 친구들하고 이제 오전에 우리가 한글 교실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공부도 해요. 아, 참, 성경 공부 교재는 안 갖고 집사님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그걸 한번 나중에 좀 의논드릴게요. 어제 이제 성경 공부 교재 공부하는데 그 작년 11월 달에 회사 옮긴다고 저희 성교의 쉼터에서 한 2주일 있다가 그 김해 쪽에 녹산 쪽에 공장을 이제 찾아서 간 친구가 목요일인가 금요일 또 왔더라고요. 이 친구가 목사님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그 면목 없는 그런 얼굴, 면목 없는 표정 이런 가지고 목사님하고 찾아와요. 그래서 왜 또 왔어? 그러니까 목사 회사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날 좀 바빠서 어제 이제 생공무하면서 물어보니까 뭐 왜 어려워서 나왔어? 그러니까 목사님 CNC 일했어요. 이라는 거예요. CNC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예, 컴퓨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컴퓨터로 일하는 거야. 사실은 제일 좋아요. 제일 쉬워, 편해. 예, 몸쓸 일은 없어. 근데 친구들이 어려워. 머리가 이게 못 따라하는 친구들은 머리가 아픈 거야. 그 이런 친구들이 가끔씩 못해가지고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예. 외국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 젊은 친구들처럼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 익숙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CNC 이거 한 기계를 한두 대만 맡기놓으면 막 헷갈려가지고 이 친구들이 힘든 거야.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하는데 CNC 선반 그런 일들 뭐 있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여튼 이탈 이주 여성들 농축산업에서 일하다가 회사 나온 친구들이 같이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남성 외국 한국 여성 주로 이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로 파키스탄 친구들. 혹시 우리 여기는 파키스탄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 옵니까? 아 그렇군요. 인하인 근로자. 그래, 파키스탄 친구들이 한국에 산업전수생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온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그 한국 여성들하고 결혼한 가정이 많습니다. 저희 사상에는 그런 가정이 한 작게도 한 30가정 됩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하고 살다가 국제취득 한 다음에 이혼해버리고 벌써 그 친구들 파키스탄에 또 자기하고 결혼해 살던 또 애들이 있거든요. 파키스탄에 그거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삽니다. 이제 이슬람 친구들은 물론 이슬람 친구들도 뭐 야 너가 꾸란에 우리끼리 농담합니다. 꾸란에 말이지 결혼 부인 네 명도 되잖아 그러면서 야 뭐 용서하십시오. 그냥 남자들끼리 농담합니다. 부럽다 뭐 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 목사님 그거 안 되면 뭐 돈이 있어야 네 명 데리고 살죠. 그것도 경제적인 여건이 따라줘야 이제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들은 자유롭죠. 좀 그런 이 머리 사고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그 한국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 파키스탄 이 친구들이 그 굉장히 스윗해요. 처음에 여성들한테 굉장히 잘해 줍니다. 근데 이제 한국 여성들도 이제 좀 가정에서 조금 어렵게 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좀 어떤 가정 환경 때문에 못 받고 이런 친구들을 뭐 그냥 을 갖다가 이렇게 싹 이게 이 파키스탄 남성들이 달콤한 말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마음이 서로 이제 빠져가지고 결혼했는데 이제 이런 어떤 경우 가장 나쁜 경우는 어떤 경우를 해봤냐면 파키스탄에 데려가요. 거기 가서 이제 이슬람으로 아예 너 믿어라. 파키스탄 이슬람 안 믿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딸을 구해내려고 나중에 그 부모가 그런 일들이 인터넷에 여러분 혹시 들어가 보면 그런 사례들이 좀 나옵니다. 인터넷에 이런 관심 가지고 보시면. 그래서 제가 뭐 파키스탄 친구들 다 파키스탄 참 좋은 친구들 많습니다. 예, 이슬람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슬람에 대한 배경들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 좀 되면 그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절대 이슬람 포비아 그죠? 혐오증, 공포증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했는데 예수님. 예, 그죠? 우리가 뭐 그 친구들을 예수님 그 친구들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데 싸워 가지고 그 친구들이 복음 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해 주고 품어 줘야 그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자, 읽습니다. 시작. 예, 귀한 이주 근로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받은 파키스탄 친구들도 이제 이래 가지고 한국 국적을 가져요. 그러면 자기 나라에 있는 자국 여성을 데려오죠. 예.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나라 다른 나라도 이제 그렇게 발전됩니다. 예, 우리 한국에서 보십시오. 지금 E7 비자 가진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E7 비자 가진 친구들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영주권 넘어가거든요. F5. 예, 그렇죠. 영주권 넘어가면 국적 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예. 그래 되면 그 친구들은 한국 여성하고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또는 스리랑카에 가서 자기 나라, 자기 여성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되는 그런 가정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시작. 이게 지금 아마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와 이주여성이나 보니까 주로 베트남 친구들, 그죠? 한국 국적을 땄어요. 그러면 한국에 와 있는 자기 나라 근로자들하고 또 이제 동거하면서 이제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들 주변에 많이 보죠. 네, 한국 여실 이런 친구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네, 있죠. 예, 저희 그 사상 부원에는 이런 친구들 뭐 많아요.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하고 상담했던 그 한국 분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 목사님, 아무래도 내 베트남 이 와이프가 내하고 지금 이혼하려고 몇 년 전부터 뭐 이혼해 샀는데 지금 마음이 결정을 한 것 같아. 그럼 애는 어쩌고 막 고민을 때 이틀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래도 남자가 있는 것 같아. 자기 나라 남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뭐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 이제 뭐 원인을 뭐 누구 잘못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25, 20살, 30살 차이 나는 남편, 대화도 안 되는 남편, 경제적 능력도 없는 남편, 자기가 경제 활동에서 다 먹여 살리는 가정, 그죠? 한쪽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정부에서 좀 기준을 정해야 된다 생각해요.
최소한 나이 차이는 15세 정도. 우리 15세 나도 한국 사람들 15세 하면 이 도둑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결혼도 15세. 연령 이거 좀 기준 정해주면 좋겠어요.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나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저는 그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좀 동의되시죠? 자, 결혼과 정착 봅시다. 이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외국인 등록증. F6 비자. 결혼이민. 혹시 아는 친구 아니죠? 예,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 예, 요리를 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캄보디아 음식. 빤새우. 혹시 빤새우를 아십니까? 내가 또 빤새우 이러면 또 친구들이 못 알아들었던 발음이 안 좋아요. 빤차오. 예, 캄보디아 베트남 빈대떡. 들어보셨나요? 예, 노란 달걀하고 밀가루 얇게 지단 쫙 붙여가지고 안에다가 아, 지수님 아시는구나. 그죠? 숙주 넣고 돼지고기 넣고 해가지고 소스에 딱 찍어 먹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빤새우. 자, 결혼 중개 여성, 이주 여성들의 정착, 함께 정착하는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1단계 같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예, 요런 과정을 거칩니다. 요런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결혼 중개. 혹시 그 필리핀 친구들도 한국어 공부하러 옵니까? 아, 필리핀 친구들, 그래요. 저희 사상에도 필리핀 공동체가 있습니다. 네, 가깝게 지냈고요. 필리핀 친구들하고 저도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한 1년 드리다가 한 4, 5년 전에 이제 필리핀에서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배경의 국가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필리핀 친구들, 초기에 온 친구들이 통일교통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온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 간다 그래요. 지금도 이 친구들이, 이 필리핀 친구들이 이 신앙이 조금 뭐랄까, 우리나라, 우리는 목사님들이 그런 거 강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버려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뭐 당신들 믿었던 가지고 있던 무슨 불교 뭐 그런 거 있으면 다 불사르고 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예, 옛날에 목사님들은 참 그런 것도 엄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필리핀 친구들 중에 예,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루는 뭐 목사님 이번 주는 우리 못 만나요, 예배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 어디 저 부산에도 이제 오래된 교회들이 있어요. 필리핀 중 모이는 교회가 수정 그 수정동 성결교회 뭐 이런 데 하고 또 캐톨릭 교회들 캐톨릭 그 성당 이런 데서 모여서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나 싶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는 제 친구들이 거의 거의 100%가 외국 친구들입니다. 제가 페이스북 잘하지 않는데 그냥 이 친구들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페이스북 친구를 만들어. 지수님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 외국인 친구들하고 외국인 친구들이 이 SNS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젊으니까요. 그 나이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그 친구들이 비록 뭐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에 왔고 교육 수준도 낙후하지만 이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가요. 이 SNS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필리핀 친구들 보니까 통일교 예배에 간 거라. 통일교 예배에. 그래서 제가 너 통일교 예배 갔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몰랐어요. 우리 한국에 처음 올 때 다 통일교 통해서 왔어요. 그러는 거라. 예.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 뒤에 알고 보니까 필리핀, 일본 이쪽도 통일교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통일교회에서 이주 여성들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경계하고 좀 우리가 이렇게 바른 신앙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역할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막 좀 혼잡스러웠어요. 그래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뭐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 예를 들어 집도 없는 사람, 집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전세 계약도 안 그런 그 우리 전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동네 여인 숙에 그냥 달방 주고 사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도 이 국제 결혼 결혼 이주선을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 최악의 것은 어떤 것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그 베트남 여성인데 그 한 번에 이혼을 시켜달라고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왔더라고요. 제가 소문이 났어요. 제가 이혼을 좀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제가 이혼한 건수만 한 20건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남편들도 저희 성교 찾아와서 막 고함 지르고 뭐 그렇다고 제가 그냥 뭐 그냥 도와줬겠습니까? 예, 들어보고 안 된다. 얘는 사는 게 지옥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 윤리 중에 그런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이혼도 죄지만 이혼 안 하면 더 큰 죄인데. 그럼 자선의 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미성년 자녀인데. 어쩌다가 아기를 가져버려서 낙태도 죄인데 뭐 또 그 친구들도 결혼시키고 사는 그것도 또 뭐 이런 우리가 기독교 윤리 중에 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차선의 악을 찾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베트남 여성들도 이제 찾아서 목사님 도와달라고 해서 그러면 제들 그 민주사회 변호사 협회 거기서 우리를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전화해서 국장한테 국장님 그러면 꼭 그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그 친구 한국 도착한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적어서 어떻게 살았는지 적어 오라 그래요. 그래서 다녀오는데 보니까 저도 진짜 그날 야 눈물 안 나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친구가 한국에 왔는데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집이 없어. 달세방도 없고 이 사람이 1톤 트럭 가지고 1톤 트럭 뒤에 만물상 같은 거 아니면 뭐 그날 뭐 짐 옮기다는 거 그런 거 싣고 다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이야. 이동 물건 이동시키는 사람이야. 그게 자기는 와가지고 첫날부터 그 봉고 그 1톤 트럭 옆에 앉아서 자기는 다녔대요. 그러면서 그냥 트럭 세워놓고 트럭 안에서 자고 뭐 이랬다는 거야. 근데 참 제주도 용하지. 그래서 또 애기가 생겼네. 그래 애기 생겼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갔느냐. 충청도 어느 그 어묵 공장 기숙사에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이 어묵 그 무슨 배달하면서 그 사냥을 좀 알았던 모양이 남자가. 그래서 어묵 공장 그 기숙사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그 어묵 공장에서 남편도 일하고 지도 일하고 하면서 이제 살았다.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준이 없어서요. 근데 이제 2014년 되면 결혼 이민 비자 발급의 심사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2014년도에 2014년도에 강화가 돼요. 어떤 거냐? 첫 번째, 토픽 1급 이상 받아야 된다. 토픽 1급 이상. 토픽 1급.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오는 결혼 이주생이 토픽 시험을 치서 1급 이상 돼야 된다. 제가 아까 그 이야기했죠. 우리 그 외국인 근로자 중에 그 한 명이 그 CNC 그 공장 갔다가 적응이 안 되고 왔던 친구 있죠. 한국말을 진짜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내가 그래서 금요일 날 왜 한국말 이렇게 못하냐 너 토픽 1급 시급 들어왔는데 왜 못했냐 그러니까 그 친구 이거 되고 이제 번역기 되고 한부대말로 뭐로 하다가 그때 보니까 목사님 찍었어요. 찍었는데 재수가 좀 헷갈린 거야. 그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 다 그래요.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공부 좀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냥 찍어가지고 학교가 돌아와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토픽 1급 어쨌든 토픽 1급이 있어. 이제 부양 능력 이거는 한국인 남자 이제 부양할 능력이 되느냐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기초수급 수급자도 됐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뭐야 차상위 계층 이상이어야 된다 최소한. 그리고 주거 공간 확보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최소한 임대차 계약서 이게 너가 막 월세방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 그냥 막 그야말로 마구제비로 이렇게 이웃들 초청해가지고 그냥 살면서 그냥 차에서 살고 창고에서 살고 오만 데서 이렇게 살면서 무분별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종종 그래 합니다. 제가 우리 이주 여성들 오고 이러면 미안합니다 그럽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 이주 여성 여러분
미안합니다. 좀 대신해서 미안하는 것도 미안한 겁니다. 우리가 좀 그런 거 해줘야 돼요.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돼요. 근데 그 가끔씩 그래. 베트남 친구들, 우리도 일본 보고 그렇게 우리를 했으니 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베트남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총 쏘고 난리친 그것도 지금 베트남에 넘어가 있으니까 우리 말 안 하고 지금 나중에 그런 것도 지금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합니다. 베트남 친구들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친구들하고 좀 우리가 마음도 나누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나누고 참 미안해요 정말. 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 내 동생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친구가 내 동생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라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당장 와서 진짜 멱살 잡고 진짜 막 하고 싶지 안 그렇겠어요? 어쨌든 내지 뭐 열이 확 올라와요. 열이 올라와요. 도대체 뭐 이런 짐승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너무 진짜 그렇다. 내 동생이라 생각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진짜. 빙피 당장 끌어 쫓아가서 진짜 다리 몽둥이 진짜 절단 내뿌고 하죠. 갑자기 또 열이 올라오네. 자 초청 횟수. 초청 횟수 이것도 보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외국인 배우자와의 연후 5년 경과. 이게 뭐냐면요 한국 남자들이 근데 세 번까지 내 결혼 또 하는 거 봤어요. 한 번은 캄보디아, 한 번은 베트남, 한 번은 필리핀. 이거는 내가 좀 오버한 거고요. 어쨌든 세 번을 하더라고. 세 번까지 이혼한 지 한 2년 지났는데 또 초청해. 또 해. 그래 이 법이 생긴 거예요. 진짜 무슨 짐승도 아니고 아우 진짜 열받아서 예. 안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신 그런 사연들이 지금 한국 교실 오는 친구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몰라요. 한국에 와서 일하는 근로자들 이주생들이 어떤 사연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마음에 어떤 응어리를 품고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무시하는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인격 가운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국 와서 일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죄입니까? 뭐 우리는 불과 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살았던 나라예요. 우리는 진짜 완전 하나님 은혜야. 뭐 대한민국 사람들 잘하고 똑똑하고 다 떠나서 이 우리나라가요 이만큼 이제 막차 탄 거예요. 막차 짊어지고 이 경제적인 후진국에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미국 특별히 우리나라에 기술 전수해주고 자금 빌려주고 독일에서 또 그 생각하면 우리가 동남아 친구들한테 야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옛날 그 우리 어려웠던 시절 기억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신앙 저는 그래요 신앙을 주는 게 목적이지만 그 앞서서 먼저 사람으로서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처음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기여자의 3년 이내 결혼 이민자 초청 제한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한국의 국적을 딴 이제 캄보디아 여성들, 필리핀 여성들은 3년 안에는 저 너그 나라 남편 초청 못 한다. 그렇게 좀 제한을 둔 겁니다. 제한을 둬서 조금 어쨌든 사회 통합에 여러 가지 지장이 되는 요소들 이렇게 미리 차단을 시킨 겁니다. 자 그렇게 중개가 되는데요. 자 요즘은 결혼 중개업을 통해서보다도 더 많이 중개를 하는 그런 매체가 있습니다. 요즘에 혹시 결혼 왔어요 하는 친구들 보면 결혼 중개업소보다는 먼저 와 있던 언니들 통해서 친구들 통해서 야, 내 우리 남편이랑 살아보니까 살만하더라. 니도 올래? 동생아, 니도 올래? 우리 같이 이 살자. 그래서 우리 동네도 보면 베트남 그 엄마들이 세 명이 다 자매들이야.
같이 살아요 자기들끼리. 필리핀 친구들 같이 사촌들하고 같이 살아요. 괜찮죠? 오히려 좋아요. 자기들끼리 좀 정도 통하고 잘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는 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 결혼 지수예성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합니까? 저는 우리 대형교회에서 이미 한글 교실을 시작하셨으니 저는 우리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우리 출산에도 혹시 결혼 중개업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좀 기독교의 선한 영역에서 며칠 전에 어느 우리 친구 외국인 친구들한테 자주 요구하는 게 많아요. 어떤 걸 요구하냐? 목사님, 우리 그 직업 소개서 목사님 좀 하세요. 직업 소개서. 직업 소개서 해가지고 직업 목사님 우리 좀 해주세요. 왜? 이 직업 소개서 통해서 친구들이 골탕을 많이 먹거든요. 일반 직업 소개서 이런 데서. 어제는 또 우리 친구 왔는데 이 나이 근로자인데 이 친구가 지금 유학생으로 간대. 그래서 어느 서울에 있는 행정사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야 이 미친놈아 이 나이는 절대 안 된다. 그걸 왜 주니 왜? 이 김해만 가보셔도 결혼 중개업 외국인 근로자 비자 비행 행정사들이 그냥 외국인 근로자들 이게 종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부당하게 말도 안 되는 이 나이 근로자가 어떻게 한국에서 유학생이 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건 네 왜 목사님한테 왜 이야기 안 했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여러분들 직접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한글 교실 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 최소한 한 우리 그 선생님들 중에 조금 연세 있어 한 두 분 정도는 그 한글 학교 그 한쪽 편에다가 상담합니다라고 딱 해놓고 상담을 좀 받으시는 거 좋을 것 같아. 상담. 그럼 회사에서 일어나는 상담. 그런 상담. 뭐 퇴직금, 또 산재, 병원. 그 상담들을 받아가지고 그걸 좀 도와주는 거예요, 집사님.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 또 그런 거 보면 저 친구 우리 한글로 오는 친구들이 보고는 우리 친구 이거 어려운 거 있는데 또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 또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이걸 우리 교회가 해야죠. 그렇죠?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인 그 외국인 친구들 우리가 다 만나서 우리가 다 그 친구들을 우리가 복음 전해야죠.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낸 사람들이니까.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우리가 다 만나서 우리가 그 친구들 도와주면서 또 도와주는 가운데 복음 전하고 도와주고 또 보고 도와주고. 한번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네.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입국을 합니다. 입국을 하고요. 그럼 이제 초청 절차 이제 있습니다.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건 한국인 배우자가 먼저 받아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국제 저기 보면 있죠. 아이고 놀래라. 여기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있죠? 자, 여러분 사회통합정보망이라고 이걸 법무부에서 이게 이제 결혼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들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안에서 다 원스톱으로 다 해결돼요. 처음에 한국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국적 취득까지 어떻게 하느냐?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뭐 몇 시간 안 돼요. 이렇게 해야 그 만약 베트남에서 이주 여성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이제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조기 적응 프로그램. 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거는 뭐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입국 초기 단계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정보, 상호문화이해, 체류절차 등 필요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조기 적응 프로그램도 국제결혼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한 한국인 남성들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 있고요.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뭐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일 이제 우리 한국이 일단 그렇게 F6 비자를 받잖아요. F6를 받은 친구들이 한국에 F6를 받고 나서 이제 우리 한국이 거주 비자 F2 비자를 받든지, 거주 비자는 F2 비자라 그럽니다. F2 비자를 받든지 또는 영주권 F5를 받든지 또는 국적을 취득하든지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사회 통합 프로그램. 외국인 친구에게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우리 그 한글 교실에서 교재를 사회 통합 프로그램 교재를 가지고 하신다 그죠? 야, 근데 아주 지혜로우신 것 같아. 그걸 누가 생각하셨을까?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도 E9 비자에서 E7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요걸 하고 내면 이제 E7 비자는 포인트제, 점수제가 있어요. 무슨 각 영역별로 너희가 지금 소득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만약 2천만 원 이상이다 10점, 3천만 원 이상이다 20점 이렇게 돼요. 한국어 능력이 어떻게 되냐? 뭐 1급이다, 2급이다, 3급, 4급 하면 1급은 2점, 3급은 5점, 4급은 10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요런 이제 이 소득 수준, 한국어 능력, 또 이제 학력 수준, 그러니까 전문 학사 이상, 전문대 이상, 뭐 석사 이상, 그럼 또 5점, 10점 이런 식으로. 요런 카테고리가 제가 알기로 한 6, 7개가 있어요. 요걸 합쳐서 이제 65점인가 이상이 돼야 이제 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래서 이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가슴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걱정은 하나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회 통합 프로그램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마치고 나면 이 친구들이 오해하는 경우는 혹시 없었습니까? 선생님, 사회통합 프로그램 나 공부했는데 자격증 주세요. 혹시 그런 경우 없었나요? 아직 없었습니까? 다행이네요.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요. 그 부분만 정확하면.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혹시 있거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가지고 공부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게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리 대형교회에서는 한글교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그건 줄 알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선생님 자격증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우려도 있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걸 가지고 공부하면서 자기들이 어차피 또 운영기관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학습을 또 하는 게 자기들한테 도움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아, 나도 다음에 우리도 교재를 그걸로 바꿔볼까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합니다. 사회통합 정보망. 여러분 이거 기억하셨다가 한번 그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네, 아까 제가 외국인 근로자는 뭘 보고 한다고요? 인터넷상에서 EPS, 네. 고용허가제. 그런데 네. EPS 치면 그 이제 포털 사이트가 뜹니다. 그 안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모든 자기들 그 한국에서의 행적이 사업장 변경광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나와요. 뭐 임금 같은 거, 퇴직금 같은 거 다 계산돼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은 주 어디에서 이 사회 통합 정보망에서 살피신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체류 자격과 변경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국민 배우자 F6-1입니다. 국민 배우자. 자 내용 읽어봅니다. 시작. 자 국민 배우자 옆에 시작. 그래서 국민 배우자에서 혼인이 성립되어 있고 결혼 생활의 지속을 위해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거 있죠? 내용에 맞습니까? 네네 그래요. 자녀 양육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면접 교섭권. 그래요. F6-2는 이혼한 친구들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국내에서 양육하는, 자기가 이제 자녀가 있어. 예. 그러면 남편이 아니고 누가 양육해요? 이혼한 엄마, 외국인, 예, 여성이 양육해요. 근데 남편이 나 양육권 못 주겠어. 난 내가 기를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 가진다? 면접 교섭권이라는 걸 가져요.
면접에서. 그럴 때는 이제 양육비를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내가 줄게요,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꼭 우리 애를 만나서 주말에 그 애하고 시간을 보낼게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이걸 증거물을 남겨야 됩니다. 면접 교섭권. 그래서 외국인 이주 여성이 이혼을 하더라도 한국에 남을 수 있는 이유가, 이혼을 하더라도 남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직접 그 자녀를 양육하든지, 두 번째는 면접 교섭권을 가지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우리 대형교회도 다문화 가정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요. 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죠? 참 여러분들도 참 그 우리 여성분들은, 또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애로가 있지만 여성분들도 남편분들 잘 이렇게 사시느라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만은, 그 이주 여성들은 그 말도 안 타는 남편들하고 이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 좀 품어 주시고, 좀 안아 주시고, 좀 많이 들어 주세요. 많이 들어 주세요.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많이 들읍시다. 근로자도 그렇고 이주성도 그렇고 좀 들어 주세요. 많이 들어 주십시오. 그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 주세요. 좀 들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주눅 들어요. 벌써 말의 속도를 못 쫓아가니까. 그리고 자기들 말하려면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한국어 공부하다 보면 그렇죠. 말 안 하죠. 잘 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괜찮다 해줘.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말.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자꾸. 아이고 이래 잘하는데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수업 시간에도 우리 그 한글 교사 강사 선생님들 너무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하지 말고 그 친구들 보고 자꾸 읽으라 그래요. 여러분 다른 나라 말 배우는 거는요, 지 입이 터여야 되지. 우리가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자꾸 설명은 그냥 간단하게 하시고, 자꾸 자기들 보고 읽고, 자기들 보고 이야기하고, 자기들 보고 해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참으면 안 돼요. 시간이 걸리고 해서 좀 참으셔야 돼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못 기다려. 선생님들이 자, 말해봐라 해놓고 한 1초, 2초, 3초, 4초, 5초 기다려. 아, 그렇나? 그러면 내가 또 설명해 줄게. 또 이러고 들어가요. 그래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야지. 조금 더 기다려. 기다려주다 보면 그 간격이 짧아져요. 짧아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우리가 급합니다. 우리가 참 급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게 참 급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뭐 제가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아는 거 많이 없어도, 제가 아는 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요. 그 권사님, 장로님, 뭐 연세 있으신 분들 뭐가 어렵습니까? 저도 이제 60줄로 들어가는데 어려운 게 속도를 못 따라가겠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연세 있는 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 좀 기다려 주이소. 이 한국 사회가 참 급하게 발전하고 참 좋은데요. 나이 든 사람들도 참 편한 거 참 좋아요. 근데 속도를 못 따라가겠어. 발전하는 속도를. 그게 참 힘들어요. 발전할 속도를. 너무 진짜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 이게 하나님 은혜인가. 어떨 때는 그런 생각하면 이게 저주인가. 아이고. 이게 너무 급하게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젊은 애들도 내가 보면 마음 아픈 애들이 자꾸 생겨. 한국 사회 우울증.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을 우리 한국 사회, 나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 생각해요.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한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래요. 전 세계 교회 역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표준으로 알아. 이걸 스탠다드로 알아. 그래서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한테도 똑같이 요구해. 야, 한국에서 하는 식으로 해. 부흥되잖아. 우리가 잘해서 부흥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국에 들어있는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우리 속도에 맞춰 따라오라 그러고 계세요. 아, 이런 주관적인 이야기는 간단하게 마쳐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외국인들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급하다. 왜냐면 보십시오. 그 친구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가 몇 년입니까? 뭐 진짜 120년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우리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 그 친구들의 불교 역사가 뭐 우리가 셀 수 있는 한 4천년, 5천년 됩니다. 잽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갑자기 뭐 제자 훈련 시킨다? 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잘해줘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자, 인정합시다. 인정합시다. 이해합시다. 이해합시다. 존중합시다. 존중합시다. 품읍시다. 품읍시다. 안읍시다. 껴안아줍시다. 그래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뭐 폼나게 사형리 내가 한번 정해서 내가 그 친구 성경 공부해서, 아니 좀 더 좀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그 전에 먼저 그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 좀 긁어주고 가려주고 아픈 거 안아주고 품어주고 충분하게. 예. 옛날에 그 전도법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익은 고구마 안 익은 고구마 좀 익을 때가 좀 기다려야 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조금만 더. 예. 조금만 기다렸다가 좀 기다려. 조금 기다리면서 익을 때까지 뜸들이고 그죠? 예. 좀 안아주고 더 따뜻하게 품어주고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데요, 누가 먼저 지치는? 우리가 먼저 지쳐요. 꼭 교회들이 먼저 지치더라고 보면. 목사님 우리가 좀 했는데요, 그 친구들 그냥 나중에 보니까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립디다. 목사님 우리가 뭐 좀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그냥 뒤통수 치고 가버립디라. 내가 보니까 우리가 먼저 지쳐요. 제가 사역을 이제 15년째 하는데 내만 안 움직이면 그 친구들은 언젠가는 온다. 제가 느낀, 내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내만 안 움직이면 된다. 내만 그 자리에서 있으면 된다. 어떤 때는 확 빠져요. 또 와요. 자, 그렇습니다. 자, 체류기간 연장에도 보면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구분. 국민 배우자, 자녀 양육자, 면접교섭권, 혼인단절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혼인단절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겁니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이런 것들입니다. 배우자가 실종되는 경우, 드문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집 나갔는데 그 집 나가서 없어져요. 집에 안 돌아왔어요. 이제 그 한국인 남편분들 중에 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 좀 많이 없는 분들, 또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고. 제가 또 하나 그 외국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하고 그런 이야기래요. 목사님, 결혼해서 왔더니 노인 아니면 장애인입니다. 뜨끔한 게 뜨끔해요. 목사님 결혼해 왔는데, 결혼해 왔더만 노인 아니면 장애인입니다.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아까 말 정상적인 가정, 그죠?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부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사상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한 7, 80% 이상, 90% 뭐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이혼한 가정들입니다. 이혼한 친구들은 대부분 지금 이게 제가 말한 이게 해당됩니다. 노인 아니면 장애인이고 경제적인 능력 없고 나이 차이가 25살에 사는 살라고 막 이런지.
이제 사상이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상이라는 지역이 어떤 동네냐면, 여러분 혹시 사상이라는 동네 혹시 아십니까? 부산 사상은 전통적인 우리 한국 최초의 뭐 공단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부산에도 저 녹산공단 가면, 거기는 가면 저녁에 한 7시, 8시 되면 거기는 학교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건 공단만 있어요. 계획공단이야. 그냥 공단지역이야. 그죠? 아마 저 경주 가는 거기도 공단, 계획된 공단지역입니까? 예, 근로자들만 사는 거죠. 그 사상에는 거기는 아파트도 있고, 옆에 보면 이마트도 있고, 이제 옆에 보면 이제 집들도, 주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공장들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한 여자친구들이, 또 거기는 옛날부터 사상은 주로 뭐 하는 거냐면 신발 공장이 많아. 별로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무슨 일 하노? 그러면 신발 목사님 밑창에다 본드 칠해요. 그래요. 본드 칠해가 아니라 중창, 밑창 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이 힘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사상에 오는 거예요. 이제 고객적인 이제 자기 공장 있고 바로 옆에 자기 집 있고 바로 옆에 학교 있고 바로 옆에 이마트 있고, 그러니까 생활하고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이러기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몰려들어요 사상 지역으로. 그런데 그런 친구들 보면, 아까 장인 이야기 왜 했냐면, 제가 보기엔 한 20% 정도는 한국 남편들이 정신 약간 지체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교회 소속 회원 중에 필리핀 그 이주 여성 남편은 이제 그게 좀 심했던 모양이야. 어느 날 집을 나가 안 돌아왔대요. 집을 나가 이제 어디 뭐 행려 계급 됐든지 뭐 그런. 여하튼 그런 경우 있어요. 실종 처리돼. 그 결국엔 실종 처리했다. 자, 영주 자격 취득 여기 보면 역시 이제. 보십시오. 영주 자격. 자격은 이제 자격에는 이제 그겁니다. 국민 배우자, 자녀 양육자, 면접 교수권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요 혼인 단절자까지 이제 자격이 돼요. 그죠? 국적 취득도 마찬가지야. 국적 취득. 그 이제 조건을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친구들이 지금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가서 많이 해요. 사회 통합 프로그램. 사회 통합 프로그램 가서 이제 5단계 이상에서 종합 평가까지 합격하게 되면 귀하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주민 친구들도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국적을 무조건 따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목사님 나 영주권만 할래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영주권. 왜 그럴까요? 자기 나라 국적 놔두고 한국에서 편하게 산다. 예. 그러면서 자기 나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돈 번 거 이제 자기 나라에 망고 농장 만들고 좀 투자하고, 거기 나면 집값도 사고 땅값도 사고 뭐 이런 게 싸니까 그쪽 투자해서 산다. 이제 그런 어떤 사업머리가 튀는 애들, 좀 그렇게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것만 하겠다. 국적이 아니고 이제 영주권만 따겠다 하는 친구들.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친구들이 이런 계획을 가진 친구들은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자기들이 한국에서의 체류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 자, 다섯 번째, 생활 적응과 지원. 이게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하는 일이 크게 7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네, 그래서 7가지. 7가지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예, 보통 우리 교회들이 하는 게 이제 한글 교실 뭐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제가 좀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어떤 위기감이냐? 집사님 지금 우리 그 한글 교실에 오는 친구들이 거의 한 20% 30%가 불법이라 하셨죠? 미등록 친구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한국 사회에 등록된 지금 합법인 친구들은 사회기관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기관들이 사회기관들의 제공,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점점 더 적극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 종교기관 이런 쪽으로는 주로 이제 미등록 불법 친구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은 이제 사회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하는 데서는 미등록은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게 일종의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선교회를 규모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 이 지자체라든지 국가기관들하고 이제 조금 막 맞짱 뜨기가 어려운 거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국가나 지자체나 사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기관들로 합법인 친구들은 다 몰린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도 우리 교회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그 친구들의 어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근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관계를 형성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우리가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없이 바로 복음을 전한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실상 우리 부산이나 서울이나 지역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 교회, 이주민 교회, 외국인 교회는 자기 나라에서 예수를 믿었던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여기 와서 신앙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그래도 많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불교도 드리고 한국 예수님을 몰랐던 그 교회를 몰랐던 친구들은 여전히 한국에 와서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참 그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에서 한글 교실뿐만 아니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우리가 좀 더 다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서 아까 말한 어떤 상담, 임금, 체불, 퇴직금, 산재, 이주 여성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들, 뭐 자녀의 양육에 대한 서비스, 특별히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참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은 게 많고 가장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 그렇습니다. 자, 6번 상담과 복음 전도, 그죠? 1번 가정의 안정. 그리고 한국어 습득과 취업, 체류 자격 변경 또는 국적 취득, 자녀 출생과 양육. 뭐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면 가정이 안정되고 잘 삽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근데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것 때문에 남편의 건강과 경제력, 남편의 나이, 뭐 경제력, 언어와 문화 장벽, 시댁의 간섭과 통제. 보통 이제 시부모들하고 같이 살면 그 이주 여성들이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는 똑똑한 친구들, 이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아니라 그래도 용감하잖아요, 이 친구들. 제가 그렇게 우리 한국에 오는 이주 여성들을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뭐 자기 나라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나왔다 해도 이 친구들이 용감하다. 참 용감하다 이 친구들. 뭐를 믿고 이렇게 한국 땅에 그냥 이렇게 들쑥 들어왔는지 용감하다. 용감하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참 진취력이 있고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댁에서 이런 친구들 시댁에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자기 이제 시어머니가 있으면 경제권 시어머니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기들도 막 답답하죠. 그러니까 애들 키우는데 애들은 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가져와 무슨 학습 가져오는데 도와줄 수 없죠. 그 답답한 걸 이루면 알아듣겠습니까? 엄마들도 이 상담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좀 우리 목사님 센터에서 좀 잘 도와주세요. 그 말 듣고 있으면 그 엄마들 마음이 진짜 다 전달이 되거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녀 양육하고 학습지도,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남편, 어떤 데는 남편이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고, 또 시어머니가 다 가지고, 이주에서 그냥 자기는 껍데기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저는 우리 좀 이주 여성들도 우리 울산 대형교회 다문화 부서, 한글교실하고 별도로 좀 다문화 부서, 그 제 사역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전국의 모든 교회에 다문화 부서가 생기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요구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다문화 부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1여전도에 2여전도에 3여전도에 있는 것처럼 다문화 부서
그 우리 다문화 친구들 모여서. 아니 모여서 괜히 부끄럽게 이렇게 모이지 말고, 야 우리는 다문화 부서야, 우리는 다문화, 우리는 자랑스러운 다문화 부서야. 예, 우리는 너희는 한국말만 할 수 있지, 나는 한국말도 할 수 있고 나는 필리핀 말도 할 수 있어. 여러분이 분위기를 방방 띄워주는 거야, 분위기를. 그리고 다문화 은하, 다문화 데이, 다문화 주일 해가지고 여 부엌 여 복도에다 그냥 필리핀 음식, 캄보디아 음식, 베트남 음식 쫙 깔아놓고 시식 코너 해주고, 예? 또 교인들 오면 한마디씩 말 표현해, 쭈립수어 쭈립니어 배워서 돌려보내고, 아이보안 돌려보내고, 캄보디아, 예? 오쿤째름 까문. 제가 이래봬도 그 총회 GMS 이주민 선교 연합회 대표입니다. 그 다음 주에 총회 전도부 제가 또 그 가는데, 제가 저희 총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작년에 가서 총회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를 만듭시다. 1년에 한 번은 다문화주의. 어? 뭐 어린이주의도 있고 어머니주의도 있고, 다문화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교회에서. 그래야 우리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그죠? 권사님 머리 너무 격하게 끄덕거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올라 3월 21일 날 또 만나는데, 서울의 총회 전도 부장을 만나는, 제가 다문화주의 이야기야, 다문화주의. 교회에서 이걸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원래 이 강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시간도 잘 못 맞히는데, 하려면 한 3시간도 더 하겠구만도. 뭐 하려면 뭐 참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가족이 해체된다. 그러면 이제 또 새 가정이 생기죠. 가정 폭력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은데, 할 일이 정말 너무 많다. 저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외국인 이제 근로자나 결혼 유효성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게 좀 단편적인데, 그런 그 법률 관계들 좀 더 전반적인 걸 알고 싶다, 그런 내용이시죠.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체불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형태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도 될 것이고, 또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제 남편과 뭐 집에서 폭행 관계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요. 그 집사님, 그 제 교재가 제가 이것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저도 참, 저도 약간 그 실용적인 게 필요해서 찾으니까 잘 없더라고. 그래서 이걸 제가 이걸 모아서 이 교재를 만든다고 이 짜짓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와가지고요. 이렇게 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마 뭐 지금 전국에 이주민 선교 학교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하는 데 있는데, 아마 이런 교재는 뭐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아직까지는 잘 찾아보기가, 예, 그럴 겁니다. 제가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요약 정리해놔서 더더욱 그러시죠. 그러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뭐 하려면 매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계속 찾아보는데, 행정사들 뭐 1345 출입국 지원센터 전화해서 또 상담하느라 또 물어보고 또 들어가서. 집사님, 그게 아직까지 그렇게 딱 이렇게 보여지는 데가 없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보여지는 데가 잘 없을 겁니다. 너무 그런 마음 가지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있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래야 뭔가 제대로 도와줄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단지 어떤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필요하다 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글교실 부장 집사님이 늘 매주마다 이렇게 앞자리 와 계셔서 참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 너무 인상이 인자하셔서, 너무 인자하셔서, 예, 제가 뭐 한편으로는 또 다시 한번 그 지금 한글 교실의 상담 파트, 또 다문화 가정성도 조금 전에 또 목사님하고 대화 보니까 우리 목사님 참 뭐 여러 가지 상담들을 많이 들어보셨네요. 참 그 마음 아파요. 참 마음 아파요. 예, 그래서 그때 뭘 가르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돌아가면서 해라. 너희들 이야기해라. 그것만 해도 저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또 듣다 보면 우리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끈수들이 또 조금씩은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좋겠다. 예, 다문화 부서 예, 그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그래도 한 3분지 이런 그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공감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좀 그래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내용들이 더 여러분들하고 뭐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일 지금 오늘은 이번 지금 이제 6교안의 제일 기본적인 이야기들, 제일 뼈대만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불법 고 미등록 근로자들이 많다니까 미등록에 대해서 말씀 조금 더 드리 뭐한 4분인데 10분에 마칩시다. 예. 미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첫 번째, 미등록이라 하더라도 미등록이 국내에서 비자를 새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미등록 치고 이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행정사 찾아가고 변호사 뭐 변호사라는데 그다 행정사예요, 법무사. 변호사 그 친구들 만나 줍니까? 행정사 그냥 이래 가지고 그냥 외국인들 막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해 지역에는 그냥 서울 구로동 지역 하면 많아요. 그냥. 네, 그래서 또 거기는 누굴 끼고 하느냐? 꼭그 나라 한국말 잘하는 베트남, 필리핀 그 친구들 앞세워 가지고 페이스북에 홍보를 쫙 내리거든요. 네, 뭐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해요. 그래서 뭐 최소 뭐 비자 변경되면 무조건 200만 원입니다. 그 외국인 친구들, 미등록인 친구들은 여하튼 비자 한국에 있을 수만 있다면 천만 원이라 내놓습니다. 실제로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목사님, 저도 변호사인 줄 알아요. 어떤 친구들은. 예, 저도 변호사인 줄 알아요. 어떤 친구들은. 예, 제가 뭐 그래서 목사다.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러면 뭐 진짜 자기들 뭐 다내 천만 원 해봤자 자기들 한 5달만 일하면 되니까. 그런데 한국에 병식 있으면 돈 벌일 거니까. 주판 튕겨보면 뭐 천만 원 아깝지 않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보험 관계도 그래요. 보험도. 저는, 최근에는 제가 예전부터 좀 고민하는데, 우리 선교회하고 우리 어떤 제가 믿을 만한 행정사를 드디어 한 사람 만났어요. 행정사들이 많이 찾아와요, 저한테. 소개해 달라고. 저한테 제일 많이 찾아오는 행정사들. 또 다단계. 뭐 애터미부터 시작해가지고 건강식품, 영양식품, 외국인 친구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찾아오고요. 직업기술 전문학교, 또 핸드폰 그 있죠, 유심 칩 하는 사람들, 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거를 혹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우리 대형교는 그래도 좀 그래도 울산을 선도할 수 있는 교회 사이즈도 되고 참 얼마나 부럽습니다. 저는 독립군 아닙니까?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니까 인재들이 있잖아요. 인재풀들이. 여기 그냥 행정사님들 계실 거고 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중 연세이신 분들은 그래도 일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평생에 그런 것들을 다 재능 기부, 요즘 좋은 말로 재능 기부 하셔가지고 얼마든지 팀을 만들어서 지금 한글 교실만 그렇습니다. 정말 제 욕심 같은 그래요. 한글 교실만 말고 집사님 상담 관계 아까 좀 오늘 제가 좀 강의 한거 내용에 보면 상담 파트들 다 나눠질 수 있잖아, 그죠? 예, 딱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한번 그런 벌써 우리 집사님 뭐 공직에 계셨던 분들, 노동청에 계셨던 분들, 뭐 여러 보험 파트 하셨던 분들, 우리 그 이주 여성들도 이 보험 관계 필요해, 도와주는 게. 그래서 나도 이번에 우리 보험하는 친구들, 우리 보험 내가 우리 하는, 제가 하는 그 친구, 야,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할수 있는 상품 다 만들어봐라. 이주여성들한테 할 수, 이주여성들도 이 보험 이것도 상품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근데 보험 뭐 쓸데없는데 몇십만 원씩 들어가고 있거든. 그래서 와서 다 컨설팅 다 받아라, 우리. 집사님 내가 책임질게.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해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좋은 팀 구성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 누군가가 우리 부장 집사님 또 우리 존 우리 담당 목사님 이렇게 조금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세 번째인데 앞으로 세번더 기회가 남았지 않습니까? 계속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계속 부추길 거예요. 부추길 거예요. 그래서 팀을 하나 멋지게 딱 만들면
막 외국인 친구들이 그냥 막 계속 친구들 데려올 거예요. 한국 땅에 사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게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줍시다. 네? 뭐 안 도와줄 겁니까? 좀 도와줍시다. 예, 좀 도와줍시다. 예, 우리도 얼마나 도움 많이 받았습니까? 또 도와주면서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그 친구들이 교회에서 왜 한글 교실 하는지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다 알아요, 그 친구들. 말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 입으로 예수 믿으라 하는 순간 그 친구들은 고민해요. 어? 내가 안 믿으면 이제 이 친구들 내보고 더 이상 오지 마라 할까? 그래서 말하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예, 저도 도와주면서 예수 믿으라 너무 안 해요. 왜? 내가 말 끊는 순간 그 친구들은 고민해요. 어? 그럼 목사님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나 못 오게 하는 건가? 나 안 도와주는 건가? 무슨 말 이해되시죠?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참으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내만 안 움직이고 그 친구들 다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재밌는 질문이요. 목사님 왜 우리를 도와줘요? 목사님 왜 도와줘요? 그래요. 그 목사님은 어디서 월급 받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우리 교회가 너희들 사랑해서 그냥 목사님한테 교회들이 다 돈 모아서 내 월급 줘. 쉽게 이야기해줘야 되니까. 돈 모아서 10만 원 교회에서 10만 원 20만 원 내한테 모아서 내줘. 그리고 너희들 도와주러 돈 다 줘. 그래서 내가 너희들 도와주는 거야. 그냥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아, 왜 도와줘요? 그냥 우리도 다 도움 다 받아서 우리도 같이 도움 우리 같이 사는 거야. 다 알아요, 그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 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합시다. 예, 품어주고 안아주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메워주고 자꾸 기도합시다. 집사님들 우리가 기도합시다. 참 이주 여성들 그래도 근로자보다 더 마음 아픈 게 이주 여성들이에요. 특히 이주 여성 자녀들, 이주 여성 자녀들에 대해서는 참 정말 이주 여성 자녀들은 태어나 보니까 다문화 가정 엄마가 다문화 가정 엄마예요. 걔들이 갖는 마음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아직 어려서 자기들 뭐 말도 못해요. 하, 정말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됩니다. 교회가 품어야 됩니다. 예, 우리 세상 기관이, 정부가, 뭐 구청이, 시청이 못 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품어야 돼요. 우리밖에 품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밖에 품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문화가정, 우리 이주 여성들, 우리 아버지께서 주여 찾아가셔서, 우리 아버지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이 한국 땅에서 겪은 여러 가지 마음의 슬픔들, 아픔들, 마음에 여러 가지 있는 원통함들, 억울함들 우리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도우시고, 주여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키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직접 양육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을 직접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밤에 꿈에 나타나서 도우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을 볼 때마다 환한 미소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주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주여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있냐고 천주하는 일들 더욱더 많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광채로, 영광의 광채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주여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이주생들, 외국인 유학생들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주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이 택한 백성을 주님께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주여 함께 동력하는 일로 주여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한글교실 축복합니다. 한글교실 우리 강사 한 분 한 분,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 예배부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이기까지 와서 우리가 같이 주님 6주간의 기간 동안 외국인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오니 하나님 이 땅에 와 있는 특별히 울산 땅에 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우리가 나아가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사 안고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메어주고 주여 도우는 일들 주여 흥왕케 주여 우리도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생명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